골라낄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한 주에 2시간만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이른바 재택근무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직장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으셨을 텐데 금요일 아침에 이런 소식 들으니까 기분 어떠십니까? 어쨌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깐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아,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단단히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독대했던 김종필 전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굳이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이제 대권 구도의 상수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국민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지를 잘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능력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방패막이 돼서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선까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 확연히 달라야 한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제 국민들은 이런 선언성 발언을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정치권에 이런 식의 발언을 들어왔고 이 말이 현실화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대 국회는 이래야만 한다는 거창한 말 대신에 소박할 수도 있지만 지킬 수 있는 말만 했으면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가장 큰 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잠을 좀 자라. 과로한 것 같다. 최근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두테르테 당선인이 부패 언론인은 죽을 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대해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폭력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이에 두테르테 당선인이 한 답변입니다. 이 범죄와 부패와의 전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은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타가 진짜 업적을 쌓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법 적용, 그래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소탕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가능하게 만드는 토양은 이런 식으로는 없앨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이요. 예. 이거는 변화된 국민 경제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규제 완화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재계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입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엇갈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조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사실상의 대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되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역시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게 대기업 집단의 기준을 일단 바꾸는 거죠. 그죠? 기존의 여기까지는 5조 원, 대기업이다. 10조 원으로 늘리는 10조 원 이상 갖고 있는 아니 10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만 재벌 대기업이다 부른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바꾼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조 원일 때 규제하고 10조 원일 때 규제는 전혀 달라지는 거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결국은 이제 누구를 위한 조치냐 이런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집단 지정은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을 상향하면은 기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5조 원이어서 대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카카오 택시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이제 중소 상인들과의 예, 경쟁을 못 들어가고 있다가 예. 결국 벗어나게 되니까 경쟁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는 2008년 7월 이후 8년간 국내 총생산 증가율 49.4%와 지정집단 자산 평균 증가율 144.6% 등을 고려하면 당시 5조 원에서 10조 올라가는 것은 뭐 적정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예. 이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도 이 총자산 규모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저는 하여튼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지금 한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자산총액 하면 그 580조 원에 되는 엄청난 기업 자산 갖고 공기업 12군데는 일단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은 그간 이거는 정부에 소속돼 있고 정부로부터 전체적으로 계획을 받는다든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지정이 이제
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의 보다 경쟁이 용이해졌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다른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책임 소재 논란 이게 이제 청문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처가 골물대로 골문 뒤에야 금융당국이 땜질식 응급 처방을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뭐 이른바 폭탄 돌리기에 대한 우려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그냥 부실 기업임을 알고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투입을 결정한, 그동안의 밀실 행정이라든지 또 대우조선해양 등 국책은행 소유 기업들의 낙하산을 추구한 현상이라든지 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이라든지 여기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20대 국회 상임위가 가동되고요. 기업구조조정 등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은 기획재정부와 국책은행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게 주장인 것입니다. 네. 그 청문회의 초점은 뭐 국책은행 자금 투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 산업은행 자회사의 낙하산 인사, 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증거를 파악하지 못한 산업은행의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여당 내의 경제통 의원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부당한 압력을 밝힌 거 아니냐. 예.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야당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당 김성식 정치기 의장 역시 청문회 조사 특히 회계법인 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이 말이에요. 예.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문제 삼았는데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거나 이걸 예. 또 깎아준 정황이 있다. 이래서 지금 예. 감사원이 아마 지적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감사원이 그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정위를 대상으로 과징금 산정이라든지 부과, 사건 조사라든지 처리 등 과연 공정거래 업무 적정성을 제대로 했는가 이 감사를 했고요. 총 16건의 검사 결과를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산정이라든지 감액 기준을 이제 따로 정하면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감면을 해주기도 하고 과도하게 감액하거나 또 자의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원은 공정위가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도 심사 보고서를 부당 작성해서 과징금 면제해주거나 과소부당한 이제 그 사례도 적발했다. 예. 이런 관계자 두 명을 징계를 요구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공정위와 그 감사원의 힘겨루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9위하고 12팀의 경기가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바로 하나와 기아의 경기였죠. 근데 기아가 이겼죠. 예, 이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1위를 다투는 팀끼리의 경기도 아니고요. 이 꼴찌를 벗어나려는 팀들끼리의 경기가 프로야구에서는 어제 최고의 빅매치였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9위 기아, 12위 한화의 대결이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이 한화가 이기면 드디어 기아를 꼴찌로 밀어내고 꼴찌에서 탈출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예. 모았던 거고요. 이 한화가 어제까지 6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요. 예. 기아는 5연패 중이었는데 이 기아가 한화를 꺾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어제 승부를 가는 건
기아의 타선이었습니다. 네. 무려 안타 16개 터뜨리면서 이 한화를 12-1로 크게 이겼고요. 이 기아 선발 임준혁 선수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어제 승리하면서 기아가 8위로 올라섰고요. 이 두산의 7-4로 패한 KT가 9위, 한화가 꼴찌인데요. 네. 이 한화와 KT의 승차가 한 경기, 기아와의 승차는 두 경기입니다. 예. 이제 꼴찌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선두 얘기를 좀 해야죠. 이래야지 공평하죠. 지금 예. 1등이 두산인데 말이에요. 두산 진짜 예. 잘 나가요. KT 꺾고 40승 고지에 올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두산도 어제 KT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4-4로 맞서던 마지막 9회에 3점을 뽑아내면서 7-3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승리로 두산이 올 시즌 가장 먼저 시즌 40승을 올렸고요. 이 두산의 니퍼트 선수 좀 아쉽게 됐습니다. 7과 3분의 1이닝 4실점 했거든요.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난 뒤에 동점이 됐기 때문에 승리를 추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이 다른 경기에서는 NC가 넥센을 16-4로 크게 이겼고요. LG가 삼성을 10-4, SK가 롯데를 6-5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이제부터 진검승부로 봐야겠죠? 이 전북 현대와 예. FC 서울이 모두 쭝고, 중국 팀하고 만났네요? 예, 이 아시아 최고의 프로축구 팀을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이 전북 현대가 상하이 상강, FC 서울이 산둥 루넝과 상대하게 됐습니다. 이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중국이 워낙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축구팀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K리그와 중국 팀의 대결에서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관심을 모았던 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FC 서울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산둥 루넝하고 두 차례 격돌했는데 이 4-1로 이기고 또 0-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산둥 루넝은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팀인데 이 지우 선수가 현재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된 것이 이 서울로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전북 대결은 전북은 이 상하이 상강과 만나는데 이 상하이 상강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팀입니다. 예.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출신인 에릭슨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고요. 이 전북으로서는 이 상하이 상강의 화끈한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호날두 얘기인데 호날두가 예.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돈을 벌어들인 선수로 조사가 됐다. 이런 소식 있죠? 예. 예.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결과이거든요. 예. 이 호날두가 이 최근 1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연봉과 수당, 광고등을 합쳐서 무려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14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메시가 8,140만 달러로 2위, NBA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가 7,72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는데 예. 우리 선수는 100위 안에 한 명도 진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박인비 선수, 리우 올림픽 출전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박인비 선수가 박대리 선수 이후로 9년 만에 우리 선수로는 LPGA 명예전쟁에 가입하는 영광을 안기로 했는데, 현재 세계랭킹 2위로 우리 선수 가운데서는 이 세계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허리 부상, 또 최근에는 엄지 손가락 부상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인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참하면은 대신 나갈 선수가 준비할 수 있게 미리 결정을 내려야지 된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요즘에 신통찮으니까 올림픽 출전을 다른 선수에게 양보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웬만하면 보통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무릅쓰고라도 올림픽에 출전할 건데 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다른 선수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결정은 아니고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런 박인비 선수의 고민 그리고 이게 배려 이게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된 선수들은요 보통 사람은 예.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진짜.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덜 생기겠죠. 손쉽게 음식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훨씬 싱싱함이 오래 가고요. 고기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부위 일자 고기 부위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무르기 쉬운 채소는 세워서 보관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서 처음부터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겠죠.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는 저 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장갑도 지맥스 신상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 파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9 현대건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흥은계 미사강변 고향 향동에서 짓습니다. 6월 호반의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다른 요일보다 수월하게 출발해서 비교적 좀 덜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생각되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돌발 상황이 곳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조금 더 간 곳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잠실대교 이전부터 정체되고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간선도로에서도 고장차 소식인데 고속도로 위로도 고장차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 으로 잠원에서 서초 사이,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는 차가 많아 밀리고요. 오산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 때문에 지금 이 부근으로 더딥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사패산에서 홀로 산을 오르던 50대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국과수에서 어제 목졸림으로 사망했다는 사인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강력 범죄가 반복되면서 나들이 가기가 좋은 날씨인 요즘
등산로부터 하천변 산책로 뭐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두려운 장소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우리 김복준 박사님께서는 현장에도 쭉 계시고 그러셨는데, 예, 예. 이게 수락산 지난번에 있었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사패산입니다. 이 산들이 높은 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진짜 이 등산로 범죄가 이렇게 요새 많은 모양이죠? 예, 이제 그 수도권 인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최근에 사실 그 등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이 나 혼자 산다는 쪽으로 예. 나홀로족이 늘어나 버리니까 예,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등산로에서 좀 잦아진 건데 일단은 등산로 주변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범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범죄 환경이 엄청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는 CCTV도 없고 그러면 뭐 예. CCTV가 제대로 있어요 거기다가 등산로 아닌 곳으로 이렇게 그 자기들이 스스로 새끼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가면 예. 그런데 숨어 있다가 낚아 채면 이게 뭐 속수무책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범죄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등산로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범죄 환경이 좋은 거죠. 아 지금 그 수락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패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은 여성이 혼자 산에 올라갔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예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뭐 이 나 혼자 올라가는 게 꼭 뭐 여성이 공격하기는 편하겠지만 남자도 혼자 가는 건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예 아, 예, 예. 남자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진짜 예. 요새 이렇게 보면 사패산 사건하고 수락산 사건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일단은 등산로에서 이제 등산로 예. 산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여성 혼자 올라가다 당했다는 예, 거고 또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 혼자 올라갔다는 거.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금품을 노린 어떤 그 저 강도 살인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 예. 아. 그것도 지금 저 사패산 것도 지금 지갑이 없어졌거든요. 카드가 들어있는. 예. 현금은 현재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예. 이제. 일단은 그 강취한 걸로 보여서 강주살인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네. 뭐 범인은 수락산은 자수를 했는데 사패산 사건은 이거 범인 잡기 쉽지 않겠네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만만치. 사실은 제가 어저께 밤에 늦게요. 예. 방송이 끝나고 후라시를 들고 올라가 봤어요. 그 현장을. 아, 원래 여기 저희, 또 관할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제가 의정부에서 했고 또 저희 집도 의정부구에서 예. 궁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한 조금 넘어서 후라시 들고 올라갔다 왔는데요. 예. 거기가 이제 정상적인 그 등산로가 아니에요, 교수님. 아. 예, 원래 정상적인 그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등산로가 있는데 이제 예술의 전당 그 뒤편으로 해서 사실은 의정부 사는 사람들이 아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의정부 사시다 보니까 그 길로 이제 올라가시다가 이 바위하고 바위 틈 사이에 약간의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돗자리를 펴놓고 이제 막걸리를 드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채모를 다섯 점 발견했어요. 아, 그 돗자리에서. 예. 근데 이제 네 가닥은 이제 그 뭐 저 남성의 것이 아니고 그 저 머리털 같은 거고요. 예. 나머지 하나가 남성의 이제 음모로 밝혀졌어요. 한 가닥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급하게 그 저 DNA 유전자 은행에다가 대조 의뢰를 했는데. 현재 은행에 들어있는 그 우범자들, 저 성범죄 전과자들의 어떤 11개 항목에 들어가는 거는 안 드러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단지 남자라는 것만, 아. 남자 음모라는 것만 지금 밝혀진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뭐 단서가 돼서 수사를 하겠지만 또 뭐 그게 또 꼭 범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일단은 그래도 하여튼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주변 예. 가니까 정말 경찰이 정밀하게 싹 다 저 이거 수거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렇다면은 네. 이게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이게 네. 등산로 무슨 안전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제는, 물론 뭐 모든 그 국민의 안전에 어떤 책임은 그렇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몫이지만요. 네.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된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저 활동이 가능한 노인분들을 좀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이 저 산에 좀 저 순찰을 돌면서 산불 관리, 뭐 자연 보호, 뭐 범죄 예방, 뭐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CCTV도 지금 적어도 갈림길에는 달아줘야 돼요. 입구하고 퇴로 갈림길, 그다음에 정상 산 정상이요. 예예. 예,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에 가면 휴대폰 안 터지잖아요. 예예. 이동통신사에서 과감하게 기지국도 확대 보충해가지고 거기다 좀 설치 좀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속된 말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도 기지국 수사하는데도 유리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아, 근데 이게 산에 가면은 휴대전화 안 터지는 데가 많군요,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골짜기 같은 데 가면. 아, 제가 산을 잘 안 다녀가지고. 네네네. 아,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왜 수락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도살인으로 15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그래가지고, 예. 우범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놈의 우범자 관리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거 우범자 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경찰청 훈령이에요. 법이 없어요, 법이. 예. 그러니까 근거 법규를 만들어주고 우범자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경찰이 뒤에 가가지고 몰래 조사를 하면 자를 인권이 제소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경찰청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못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들에 대한 통신 수사라든지 소재 수사 같은 어떤 합법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법규가 없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신속히 어떤 입법적인 보안 장치가 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의 보호법이 가고 이제 다중의 이익이 부딪히는 건데. 예.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갖고 입법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 입법화가. 그렇죠. 모든 게 예. 이런 거. 특히 근데 요새는요. 예. 예상치 못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경찰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런.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좀 정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예. 개인이 많이 조심을 또 해야겠죠. 아니, 일단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혼자 가지 말라. 혼자 산행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정해진 등산로를 따라서 가급적 벗어나지 않게 그 다니시라는 거요. 예. 그 다음에 취약시간이 있어요, 등산로도. 아하. 아침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요번 사건처럼 12시 때는 어떻게 보면 등산로에서 아주 취약한 시간이에요. 난 12시 올라가는 시대가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니까. 난 12시 때가. 네, 아. 취약 시간대에 좀 통행을 좀 자제하고요. 예. 예. 요거 정도는 좀 꼭 지켜주고, 호신장구도 스틱이라든지 경보기 같은 거는 여성분들은 필히 좀 소지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경보기 소리는 굉장히 산에서 울리면 크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이거, 그, 남자도 조심해야죠, 진짜.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까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왜 일본 영화 좀 된 영화죠, 시기가. 샬리 댄스가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최강희 평론가께서 벌써 웃고 계신데, 자, 오늘도 영화 평론가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비웃고 그래요? 샬리 댄스라고 하죠. 예, 샬리 댄스. 샬리 댄스.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꾸 샬이라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극장가 흑인 추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이게 네. 아직도 흥행이 잘 돼요? 지난 주말에 개봉했는데요. 예. 예, 지금 계속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라 그런지 어쩐 뭐 깐느박이라고는 별칭이 붙어서 그런지 깐느박이 어쨌든 그 박찬욱 감독의 그 브랜드 파워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봉 첫 주말에 박스오피스 1위를 했고요. 6일 만에 20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동성애 코드가 좀 담겨 있어서 영화에 여성들끼리 대한 예예 레즈비언 동성애죠. 그래서 관객들의 이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강력한 할리우드 기대작 두 편이 한꺼번에 개봉해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개봉 2주차가 되는 이번 주에 흥행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편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 두 편이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건가요? 아니요. 인디펜던스 데이는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시고요. 아, 더 있어야 돼요. 예예. 예. 네. 두 편의 영화는 이제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라는 작품이 한 편이 있고요. 네, 괴물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게임이에요. 아, 워크래프트 맞아요. 예예. 예, 네, 예. 네. 게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네. 있는 게임이죠. 근데 게임을 이제 영화로 옮기. 예전에 게임을 영화로 옮긴 작품 가운데 툼레이더라는 작품도 있었죠. 안젤라 졸리가. 아, 그렇죠. 툼레이더. 저 예, 예, 예. 캄보디아 가서 지금. 네네. 그 앙코르와트. 네. 네. 거기서 찍은 거. 툼레이더라는 네. 영화도 게임이 영화로 옮겨진 경우인데요. 예. 이 작품 워크래프트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영화로 옮겨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영화로 연결이 됐을까. 흥행이 툼레이더는 잘 됐었는데. 그죠? 툼레이더는 아주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하여간 게임이 영화로 돼가지고 흥행이 잘 된 영화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예. 근데 네. 워크래프트 전쟁의 소막도 제가 보기에는 흥행면에서 그냥 쏘쏘 정도. 그냥 아. 그저 그런 정도의 흥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그 게임을 잘 알고 있고 또 즐기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많이 보겠죠. 예. 이 작품 말고 또 뭐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세계 청소년들 다 알고 있는 아동 문학이죠. 그 정글북. 예, 모글리 나온. 예, 예. 정글북도 아.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 지금 예매점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이변이 없는 한 정글북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용 영화 아니에요? 방학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영화 개봉을 하고 막 그래요? 예? 세상에. 네, 요즘에는 뭐 그 애니메이션도 뭐 예. 어린이들을 그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어른들도 즐기잖아요. 예. 이를테면 뭐 그 겨울왕국 프로즌 같은 작품도 예.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니 뭐 다 봐도 재밌어요, 요새. 예, 예. 그래서 이 정글북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원작이 있기 때문에 또 호기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졌을까. 근데 예. 그동안 사실 그 정글북이라고 하는 원작은 일단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그 아동 문학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동안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또 만화로도 예. 만들어졌고 또 실사 영화로도 뭐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왜 또 만드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일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그러니까 정글북 원작 만화 속, 원작 소설 속에 그 동물 캐릭터들을요, 진짜처럼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이언맨의 존 파브로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이거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동원해서 그 정의 영화 속에 이제 닐 세티라고 하는 그 모글리죠. 모글리가 주인공인데 그 이 모글리 역을 맡은 닐 세티를 빼고 나머지 동물 캐릭터들은 전부 다 CG를 동원한 디지털 캐릭터입니다. 예. 근데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 같아요. 아. 예, 그렇게 굉장히 생생한 그런 또 생생하고 또 섬세하고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정글북이 뭐 원작 소설의 이야기는 좀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시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재밌을 수 있죠. 네네, 가로채고 있는 뭐 것 같습니다. 내용이야 뭐 크게 뭐 다르지 않겠죠 뭐. 네, 내용은 원작 모글리가 늑대 젖 네. 먹고 자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예예. 예. 예.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늑대들 사이에서 이제 자라난 모글리라고 하는 인간 소년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인간 소년이 이제 정글의 왕인 그 시어칸. 네, 위협을 받게 되죠. 인간이 동굴에서 동물과 살아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시어칸은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시어칸은 또 이 모글리의 부모에게서 얻은 상처가 있어요. 그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글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글리가 이제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났는데 늑대들 사이에서 회의가 열리죠. 네. 이 모글리는 인간 사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엄마는
엄마 늑대는 안 된다. 예. 내 새끼다.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아빠 늑대를 비롯한 다른 늑대 종족들은 우리가 취약한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목 올리는 집으로 가야 된다. 인간에 속한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 올리가 인간 사회로 되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흑표범 뭐 곰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시어칸의 위협으로부터 모구리를 지켜주면서 거의 뭐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뻔하다 이거죠.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뭐 기억들 다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세요. 아 타잔도 그 개봉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타잔도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올 여름의 키워드는 정글이네요, 정글. 예? 네? 그러네요. 치타, 네. 타잔, 뭐 모글리,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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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 영화도 개봉이 된다고 그러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한 편씩 그 인권 영화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감독들이 이 작품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유승환 감독 비롯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감독들이 이 인권 영화에 참여를 했는데요.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여러 명의 감독들이 참여한 에피소드들을 이어붙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 벌써 13번째 영화를 선보입니다. 올해 나오는 인권 영화의 제목은 시선사이라고 하고요. 최익환 감독, 신현식 감독, 이광국 감독이 참여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최익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은 우리에겐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 제목이 참 재밌죠. 그렇죠.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 한 소녀가 주인공인데 점심시간마다 그냥 학교 정문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 가서 엄청나게 옛날에는 분식센터 들어가면 뭐라 그랬는데 네. 요새는 안 그러던데. 네. 근데 누가 떡볶이를 못 먹게 해요? 네, 학교에서 이런. 예. 교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외출 금지를 하게 되죠. 예. 점심시간에도 밖에 못 나간다. 그런데 외출 금지를 하니까 이제 이 떡볶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지수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거의 이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아. 떡볶이 중독이군요. 예, 예. 예? 금단현상에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영화군요. 예. 예. 그래서 이 지수의 떡볶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예. 재미난 그러네. 소재를 가지고 펼쳐 예. 보이고 있는 작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은 과대망상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신현식 감독. 신현식 감독은 이제 이준익 감독의 동주라고 하는 영화의 예, 예. 시나리오를 쓴 감독입니다. 아. 신현식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우민이라고 하는 김동완 씨, 그 아이돌 출신이죠. 김동완 씨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는데 예. 이 우민이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나 항상 누군가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과대망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어느 날 그 김박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조직으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조직 이름이 이제 WANGTA 왕따. 따 왕따. 왕따. 실제로 예. 실제로 너를 감시하는 세력이 있다. 아하. 그 세력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예. 그 세력의 이름은 GAP. 갑. 갑. 재밌죠? 이런 그 설정으로 예. 그냥 코믹한 설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생활이 뭐 예.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예. 좀 코미디적으로 풍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광국 감독은 소주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제 세아라고 하는 보험설계사인데 혼자 사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낯선 동네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주머니를 한 명 만나요. 근데 아주머니가 옆에 소주병을 아주 많이 예. 쌓아놓고 예. 그 소주병을 팔아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좀 사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 상품을 팔 요량으로 그 부탁을 이제 들어주게 되는데 예. 갔다 왔더니 아주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그 아주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백일몽이죠. 괴기 영화네요. 괴기는 아니고요. 휴먼 드라마적인. 예,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절망에 예. 빠져 있거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예. 가장 작고 쉬운 인권이 아니겠느냐. 아. 인권 실천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어떤 음악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네, 이번 주에 본투비 블루라고 하는 음악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재즈 좋아하세요?
재즈요. 예, 예. 재즈 좋아합니다. 중에 이제 재즈 뮤지션 가운데 뭐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예. 챗 베이커라고 하는 예. 걸 빼놓을 수 없죠. 예. 바로 재즈 트럼펫 연주자 챗 베이커의 일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우리 Born to be Blue 가운데 예,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에단 후크가 챗 베이커로 완벽 변신을 선보이고 예. 있는데요. 그 챗 베이커 노래 가운데 하나 My Funny Valentine을 추천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My Funny Valentine 함께 들으면서 오늘 최강희 평론가하고는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세 아직 금요일 순서도 여기서 모두 줄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